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식테니어 김승훈이에요. 자, 한여름에 좀 뜨거운 거 먹으면 또 땀을 뻘뻘 흘리겠지만 이번 리뷰는 사실 GTTV 구독자 한 분이 예전 한 며칠 전에 이거 리뷰를 좀 해달라고 했었어요. 원래는 짜파게티하고 짜왕을 비교해달라 이런 리뷰가 있었는데 요즘 농심이 짜파게티는 되게 뭐 편의점이나 마트 이런 데 가면 짜파게티는 여전히 되게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짜왕이 예전에 비해서 판매가 좀 줄었어요. 좀 짜왕이 잠깐 나왔을 때는 그 인기가 좋았었는데 인기가 좀 시들시들해졌어요. 그리고 원래 이 사천 짜파게티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농심이 그 사천 짜장이라는 그 라면을 따로 나왔었는데 어쩌다 그냥 브랜드가 짜파게티로 통합이 됐어요. 짜파게티로 통합이 됐었고 뭐 이 역사를 제가 왜 다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합쳐졌어요. 그 오뚜기가 원래 다른 짜장을 하면 브랜드가 있다가 뭐 진짜장으로 됐다가 지금 다시 오뚜기 짜장면이라는 라면이 또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거고 그 삼양도 원래 짜짜로니가 있었는데 지금 뭐 가짜장으로 뭐 바뀌었잖아요. 뭐 팔도도 짜장면이 있고 어쨌든 다른 게 브랜드가 바뀌는 동안 농심은 이 짜파게티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원래는 이 두 개를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편의점에서 이것까지 발견하면서 사천 짜파게티까지 봉지를 구해 놨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걸그룹 마마무 화사씨가 이 짜파게티에다가 이 원래 짜파게티에 그 올리브 오일이 그 유성수프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트러플 오일을 써가지고 그 먹는 레시피를 공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때 이 화사씨의 레시피가 유행을 했더니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한번 이 짜파게티를 이 올리브 오일하고 그 트러플 오일을 그걸 한번 비교해볼까 했는데 사실 주저하고 있었어요. 이 트러플 오일 그거 한번 하려고 이 트러플 오일을 사는 것도 좀 약간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혹시나 했더니 농심에서 이 트러플 오일을 첨가한 그 상품이 따로 또 나왔더라고요. 아마 이 트러플은 아마 한정판일 거예요. 트러플은 제가 보기엔 한정판일 것 같은데 일단 나왔고요. 근데 아쉽게도 이 트러플은 봉지가 안 나오고 컵라면만 나왔어요. 사실 뭐 규격으로만 보면 컵라면만 4개를 했었으면 제가 양의 부담이 없이 좀 공평한 양으로 리뷰가 됐을 텐데 어쩌겠어요. 제가 이거 말고 나머지 3개를 다 봉지로 사왔거든요. 그래서 뭐 부득이하게 이것만 컵라면으로 리뷰를 하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이게 4개로 늘어나가지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좀 조리를 해볼까 이거는 지금 제가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개봉을 하면서 스프 3개 있죠. 건더기, 다리,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사천도 한번 열어볼게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아, 프레이크가 똑같은 거면요. 저는 원래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어차피 유성스프 이 고추기름의 차이거든요. 사천 짜파게티가 면은 똑같아요. 아, 어쨌든 그리고 짜왕은 뭐. 두꺼운 면에다가 면도 그 스프도 되게 커요. 짜왕 스프에 후레이크에
그리고 여기는 야채 풍류. 풍류가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냄비 3개를 우리 집 인덕션이 냄비 3개까지 들어가거든요. 물론 용량은 다 달라요. 자, 그리고 이 트러플 오일. 그리고 이거는 면의 굵기가 좀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뭐 면의 굵기는 내 네, 농심 그 약간 이거 육개장 두께인데? 네, 건더기는 짜파게티 컵라면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 네 개 다 조리를 해서 오도록 하겠어요. 조리가 끝났어요. 그 원래 컵라면인데 트러플 짜파게티도 그 어떤 컵라면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에다 담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그 컵라면의 그 특성상 이게 면에 그 과립스프 색이 그렇게 강렬하게 배진 않아요. 강렬하게 배진 않고요. 그 다음에는 제 오리지널 짜파게티. 이게 사실 좀 조리가 지금 약간 빨리 끝나는 편이라서 지금 약간 국물이 약간 자작해진 상태인데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사천 짜파게티. 여기 별로 티는 안 나죠. 색깔 차이는 별로 티는 안 나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끓여가지고 지금 소스는 제일 많이 나와있어요. 제가 원래 자작하게 끓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짜왕은 면발이 제일 굵은데 네, 생각보다 빨리 익어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릴 것 같았는데 의외로 제일 빨리 익었어. 자, 그러면 일단은 객관적인 맛을 위해서 제가 물을 한 모금씩 헹궈가면서 일단 조금씩 나눠서 일단은 그 한 입씩 먹어보 한 두 입 한 입 내지 두 입 정도씩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는 오늘 이 거의 짜장라면 네 개를 먹기 위해서 오늘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있었다는 거. 오리지널 짜파게티는 올리브유지요? 올리브유예요? 옛날에는 제가 이 올리브 짜파게티에서 되게 약간 달짝지근한 맛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짜왕이 나오고 나서 밋밋해졌어. 일단 올리브 맛을 제일 먼저 봤고요. 자, 그 다음은 트러플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올리브 그 오리지널 짜파게티에서 그 오일만 좀 합해진 건데, 근데 이거 트러플 오일 냄새가 되게 강렬해요. 트러플 오일 냄새가 좀 강렬해서. 이게 제가 과립스프만 넣고 섞었을 때는 그래도 짜장 맛이 났었는데 지금 트러플 오일을 넣고 나니까요 트러플 오일 맛이 너무 강렬한데? 뭐 그렇고요. 자, 이제 일단은 매운 거 사천 짜파게티 제 마지막에 먹을 거예요. 짜왕은
짜왕은 되게 달달한 향이 있죠. 그 야채 풍미에 의해서. 트러플오일을 먹고 먹은 다음에라서 이게 짜왕 맛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 건가? 일단은 한 번 더. 올리브유를 먹었을 때보다 살짝 더 달달해요. 자, 그러면 그 과립스프에서 살짝 그 고추 갈아 넣은 향이 났었고, 그리고 역시 고추기름 유성스프가 있는 사천자 파게티를 한번 마지막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향은 제일 강렬해. 이 고추향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요, 이 향이 그 매운 짜왕에 그 들어갔던 그 뭔가 그 고추 약간 그 갈아서 짜낸 그 즙스프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냄새가 비슷한데? 그게 과립스프에 그 같이 갈려져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고추기름에는 빨간 고추가 들어갔고, 과립스프에는요 그 뭐냐 청양고추 있죠. 그 청양고추를 그 갈아 놓은 것 같은 그 향이 있어요. 아마 이제 이거 먹다 보면 아마 좀 이제 입안에서 활활 그 맛이 타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 번 더. 되게 그냥 고추향이 좀 은은하게 있는데, 지금 약간 제 몸에서 땀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은 그 느낌은 그런 기분 탓이겠죠? 매운 거 먹어서. 뜨겁고 매운 거 먹으면 땀 많이 나죠. 자, 그러면요, 저는 이제 녹화를 잠시 멈춘 다음에 좀 이 네 가지 맛을 충분히 먹어본 다음에 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네 종류의 면들을 다 먹어봤어요. 농심에서 나온 짜장라면 네 종류의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매운 짜왕까지 하면 다섯 종인데 매운 짜왕이 좀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어쨌든 이 네 종의 제가 면들을 다 먼저 먹었어요. 원래는 이게 면수를 거의 진짜 깨끗 남기고 버린 다음에 이제 스프를 넣고 섞는 거라서
원래 이게 국물이 나면 안 되는데 원래 이게 한 개 먹을 때는 충분히 그랬고요. 근데 제가 네 개를 끓여가지고 리뷰를 하다 보면 이게 하나 먹고 하나 먹고 하나 먹고 하나 먹고 하다 보면 면이 면발이 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불어서 막 면발끼리 서로 붙어서 막 떼먹기 힘든 그런 상황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걸 좀 자작하게 끓였는데 자 그래서 그 제가 여기 있는 국물은 굳이 뭐 원샷 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네 개를 먹어봤는데 자 일단은 제가 제 입맛의 기준에 맞춰서 좀 거를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사천 짜파게티는 저는 앞으로는 거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제가 방송에서 짜왕하고 매운 짜왕 컵라면을 비교 리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매운 짜왕에서요 그 매운 짜왕에서 그 이제 과일 스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짜왕의 유성 스프 대신에 고추 스프가 있었어요. 그 고추즙을 짜낸 스프였거든요. 고추즙 스프가 있었는데 그냥 즙만 있었다기보다는 그런 그 고추 그 청양고추를 갈아 넣어가지고 약간 녹색즙?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그런 고추냉이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우리가 그 횟집 가서 먹는 그 고추냉이하고는 다른 말. 어쨌든 저는 그런 고추향의 스타일은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뭐 얼큰한 나물 끓여먹을 것 같은데 그 제가 집에서 가끔 청양고추를 칼로 썰어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즙을 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저도 가끔 그 향을 내기 위해서 저도 가끔 고추를 썰어서 먹는데 솔직히 이렇게 짜왕에서 즙 짜내는 거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천 짜파게티에서 과일 스프를 넣을 때 짜파게티 스프 가루가 있잖아요. 그 가루에 그 고추즙을 짜냈던 그 향이 가루를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프를 딱 뿌리는 순간에 그렇죠. 냄새 알잖아요. 나 그 냄새를 아니까 아 이거 꼭 먹어야 되나. 그래도 면을 다 먼저 먹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유성스프 고추기름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중국집에서도 얼마든지 고추기름을 쓰니까 뭐 다른 데에다 고추기름을 넣어서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애초에 짬뽕 만들 때 고추기름을 먹잖아.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천짜파게티는 제가 앞으로 버릴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조금 이거 트러플은 좀 참치는 마시기는 했는데 굳이 제가 다시 사먹고 싶은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가끔 그냥 좀 느끼한 거 먹어보고 싶어요. 그냥 좀 특이한 오일 먹어보고 싶을 때 그냥 생각만 날 것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그 기본 이 올리브 짜파게티에 비하면 이 트러플 짜파게티는 조금 약간 더 고소한 느낌은 있어요. 좀 참기름하고는 다른 느낌으로 약간 좀 고소한 느낌이 있는데 그 솔직히 제가 얘기하자면 트러플 오일을 제가 다른 요리에다가 솔직히 제가 트러플 오일을 다른 요리에다가 써먹을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트러플 오일은 마마무 하사씨의 그 개인 취향인 거고 네. 하사씨가 트러플 오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분의 입맛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4,000원 그냥 먹는 것 같고 트러플은 뭐 그런 뭐 요리할 때 뭐 식용 일반적인 식용유나 뭐 우리 국민 이런 거 가지고
스파게티한 거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살짝 드셔보세요. 살짝 드셔보시는데 솔직히 이 트러플 휘텀 소스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좀 그 양을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솔직히 이게 우리는 이 올리브 짜파게티 기본적인 맛을 맛있는 스테이크인데 사실 이게 제일 맛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맛있을 수가 있고 이건 이제 짜왕은 조금 올리브 맛에 비해서 조금 더 이 달달한 향이 좀 나요. 달달한 향이 나는데 저는 단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씩만 먹는다면 이 짜왕이 더 맛있는데 근데 짜왕만 계속 먹다가는 좀 질릴 것 같아요. 저는 단맛이 좋지만 이것만 계속 먹으면 질릴 것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짜장라면을 사 먹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올리브 짜파게티를 번들로 사고 그리고 짜왕을 가끔 낱개로 섞어가지고 조금 그냥 심심할 때 짜왕 한번 먹고 아니면 또 이제 너구리를 낱개로 또 몇 개 사뒀다가 이 짜파구리를 좀 해먹을 때 쓸 것 같아요. 사자 짜파게티에다가 너구리로 짜파구리 하는 거는 뭐 비추일 것 같고요. 솔직히 그런 거예요. 이 트러플 짜파게티는 짜파구리에다가 한우 채채살 그 볶은 거 넣어서 먹는 약간 그런 옵션 같아요. 굳이 채끝살을 짜파구리에 넣어야 될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느낌이고 뭐 그렇네요. 자 어쨌든 저는 이 4개를 말씀을 드렸고요. 뭐 살이 지금 배가 엄청나게 지금 터질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뭐 펌프하러 가서 그 요즘 펌프에 마마무 노래 있거든요? 네, 이 트러플 짜파게티 생각하면서 별의민남과 네,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